안녕하세요. 대발의 부동산 TV입니다. 오늘 임장 나온 곳 중앙모역 푸르지오 더 센트럴입니다. 여러 아파트가 들어선 태평로 라인, 그 중에서도 우리 도원동, 수창동 맞은편에 위치한 조금은 더 동성로와 가까운 입지에 신축된 아파트입니다. 최대 44층 2개동 298세대와 오피스텔 1개동 70실로 이루어진 총 368세대 주상복합 아파트로 2024년 7월 입주를 앞두고 사전 점검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주변 환경과 아파트의 특징을 하나하나 꼼꼼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발의 부동산 TV를 통한 매물 접수는 빠른 거래 시작입니다. 지역별 전담 중개사가 개인별 맞춤 중개를 통해 최적의 중개를 전해드리는 대발의 부동산 TV. 대구에서 부동산이 필요할 땐 대발의 부동산 TV입니다. 우리 중앙모역 푸르지오 더 센트럴은 우리 김윤서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발의 부동산 TV 침침 부동산의 김진희 소장입니다. 네, 여기가 오늘 네. 와 바람이 역시나 네, 네, 제가 장난 나왔습니다. 아니네요. 지난번에 힐스틴 동원 센터를 때도 이래가지고 무슨 바람의 연신이냐면서 네, 네. 그때 케니지님 오셨다고 막 그랬는데 이제 네. 파마는 좀 풀리셨는데 네. 네, 이제 바람이 또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영상 오늘 제가 바로 편집해서 올릴 건데 오늘 여러분들 길가에 바람 많이 느끼실 날이지 않나 싶어요. 네. 나오신 분이라면 좀 감안하시고 네네. 봐주시길 바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 사무실하고 엄청 가까워요. 네. 대발의 세권이라고 해서요. 네. 네.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아주 좋은 부동산이 코앞에 있는 아주 로얄의 위치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네. 이제 도색도 마무리가 네. 얼추 됐고요. 매일매일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푸르지오 마크도 제가 네. 3일 전에 4일, 3살 때 들어온 날 때만 해도 없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보니까 푸르지오 마크가 생겨서 네. 제가 부랴부랴 아침에 또 푸르지오 마크 찍는다고 드론 또 날리고 막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사전 점검이 언제죠, 여기가? 사전 점검이 6월 1일이랑 2일이랑 이틀 네. 동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5월 중순이니까 이제 네. 한 보름 후면 사전 점검 때 또 내부도 저희가 찍어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또 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가 지금 태평로하고 조금 거리는 있지만 그래도 네. 여기가 이 주변 동네 전체가 아파트가 많이 건축되고 또 입주도 많이 시작하고 있어요. 그죠? 네. 뭐 여기 제일 풍경채 위너스카이, 제일 풍경채 위너스카이 시작으로 해서 힐스테이트 대구역도 네 맞아요. 힐스테이트 도원 센트럴 네 입주가 지금 한창 진행 중이죠. 네, 네. 그렇죠. 전부 다 공교롭게 또 우리 김진희 소장님 다 담당 그렇네요. 아파트들이네요. 제가 네. 담당을 했었던 아파트였고 네, 네 풍경채하고 그 다음에 대구역 힐스테이트는 성황리에 네, 입주를 잘 마쳤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옛날엔 여기가 시내고 뭐 도심지고 다 상업지고 여기만 해도 타일 같은 거나 양변기 파는 이제 네. 가게들이 지금도 남아있지만 훨씬 네. 그런 업체들이 많았는데 네. 그래도 다 주거용으로 바뀌고 있다는 걸 보면 지금 여기가 이제는 주거용으로 정말 네.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일단은 여기 이제 옆에 보면 힐스테이트 대구역 퍼스트 1, 2차도 네. 지금 현재 건축이 좀 한창 되고 있고 네. 이 주변에도 많은 아파트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네. 동성로 스케이뷰, 또 4일동 네. 더샵, 네. 동성로 센트리엘처럼 우리가 10년 전에만 해도 거기 아파트 들어올지 상상이나 했겠어요? 상상도 못했죠. 지금 거기 그 스파크랜드에 있는 관람차 옆에 아파트가 들어올 거라고네. 네네. 옛날에 저희가 주차하러 다니고 막 주차장 시내 대백 앞에 차 댈 데 없으면 거기 대고 맞아요. 그랬던. 그러니까 그만큼 중구의 도심지에 아파트가 정말 동성도 한복판에 많이 생기고 있는데 여기도 그런 아파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앙로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 네. 이죠. 지금 중앙로 역이랑 한 블록만 지나게 되면 중앙로 여기 또 자리를 잡고 있고요. 서편으로 또 네. 가게 되시면 한 도보 10분이면 서문시장 역 네. 그 다음에 달성공원 역도 도보로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호선, 3호선 다 좀 이용이 가능하다. 네. 제가 지금 아파트 뒤편으로 해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죠. 이쪽으로 걸어가면 이제 경산감령공원이 나오고 또 중앙로 역으로도 갈 네, 수가 있습니다. 빠른 길로 갈 수가 있겠죠. 네, 한 10분 정도면 네. 충분히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중앙로역까지. 맞습니다. 우리가 5분이 이제 초역세권이라 그러고 네. 한 10분 정도면 역세권이라고 하는데 네. 역세권이 되기 때문에 또 이름에도 중앙로역 푸르지오라고 붙었던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면 상당히 가까운 거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공원도 아까 말씀하셨던 감령공원이랑 그다음 수창공원 네. 그다음에 달성공원도 그렇죠. 가까이 네. 있기 때문에 같이 누릴 수 있는 입지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침에 그 새벽 시장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겠네요. 달성공원 새벽 시장. 네, 맛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아침에 가가지고 해장국 한 그릇 먹고 막걸리 한잔 먹으니까 세상 네. 그런 신선도름이 없더라고요. 맞아요. 네. 여기 좋네요. 네. 여기 바람도 안 불고 너무 좋네요. 좀 마음에 좀 안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살 것 같습니다. 케니지 머리 또 해가지고 또 진짜 여기 와서 놀림 받을까봐 정말 걱정했는데
여기가 좋습니다. 네. 이 나무가 있으니까 또 방풍도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확실히 바람도 덜 불고 네, 아, 물소리도 들리고 네, 마음의 안정이 좋고 오늘 우리 소장님이 또 머리띠도 하나 장만해서 왔는데 이거 아까 꼈다가 머리띠 바람이 날아가가지고 주스로 갔다 왔습니다. 네, 돈 들여서 지금 돈질을 좀 네. 했는데 아이고야 네. 어때요? 아 예. 제가 이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이거 보고 매물 접수 안 한다는 거는. 열심히 네. 일하는 자세. 혹시 아까 감성이 메마르지 않았나. 네, 이거 보셨으면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좀 연락 주셔서, 네. 친절하게, 네. 매물 접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앞광고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게 우리가 대우라는 브랜드, 여러분 다, 사실 지금 요즘에 이제 어린 친구들은 대우라는 브랜드를 잘 모를 거예요. 네. 뭐, 왜냐하면 대우가 우리가 IMF 때 1999년도 정도에 이제 그룹 해체가 시작돼서 2020년도에 다 흩어졌죠. 네. 그 전에 대우 뭐 세계 경영 이러면서, 네, 할 일을 많고 세계는 넓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 김우주 회장님이 세웠던 대우인데 지금 대우 건설도 있고요. 대우 산업 개발도 있고요. 네. 대우 조선 해안 건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 대우니까 이게 뭐가 뭐야 이러면서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오늘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아는 지금 이 푸르지오 브랜드, 이 대우 건설이 정말 대우에서 초창기 때부터 갖고 있던 대우 건설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때 IMF 때 이제 워커 때문에 분해되면서 한국 자산관리공사가 인수를 하고 그 이후에도 주인이 여러 번 바뀌었어요. 그래서 뭐 금호 아시아나 그룹이 또 인수했다가 금호 아시아나 그룹도 공중에서 이제 분해가 돼버렸죠. 그룹이 해체되면서 지금은 어디가 주인인지 아세요 혹시? 잘 우리가 아는 건설사예요. 어딜까요? 중흥. 중흥 S클래스. 예, 중흥 그룹이 현재는 대우건설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중흥이다. 동대구역 역세권 아파트 중에 제일 딱 떠오르는 아파트. E&D 센트럴. 그렇죠. 그 E&D 지금 현재 법정관리 들어가 있는데 E&D도 대우 산업 개발의 네, 아파트죠. 이 대우 산업 개발은 대우에서 대우차 판매라는 회사를 만들고 거기에서 갖고 있던 건설 부문이었어요. 이제 그쪽이다. 그 회사는 이제 팔리고 팔려서 이제 GM이 옛날에 대우차 판매에서 이제 GM차는 우리가 팔겠다고 하면서 대우차 판매 차를 더 이상 맡기지 않으면서 이제 회사가 어려워지고 지금은 특정 관리를 들어가 버렸죠.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우리가 알아볼 회사가 대우해양조선. 네, 대우해양조선. 여기 브랜드는 엘크루죠. 엘크루. 엘크루 브랜드를 갖고 있는 대우해양조선. 진로에 건설 부분을 인수해서 가지고 있다가 지금은 대우해양조선에서 팔렸어요. 팔려서 다른 회사 갖고 있는데 여기도 현재 법정 관리가 들어가 있고. 안타깝네. 2017년에 팔려서 대우해양조선은 이 대우해양조선 건설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뭐 그래서 이게 어려우니까 우리가 배 만드는 대우해양조선도 어려운 게 아니야. 대우해양조선도 부침이 참 많았지만 지금은 그 회사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세 가지를 이렇게 대우라는 이름을 쓰는 세 브랜드를 이렇게 네.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공원이 되게 잘 돼 있죠. 도심지에 잘 돼 있네요. 여기 정비도 잘 돼 있고 또 이런 뭐 여기 있는 누각이라든지 뭐 건축물들도 다 옛날의 모습을 예스럽고. 다 네, 갖추고 네. 있어서 이렇게 도심지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재건축 재개발이 되면 좀 단점이 분명히 하나 있습니다. 어떤 맞아요. 단점이 있죠? 아무래도 도심지다 보니까 네. 이제 학교가 지척이 없다는 게 단점이 되겠죠. 원래 여기가 주거지가 아니고 네. 뭐 상가들이 있고 하던 자리다 보니까 학교가 듬성듬성 그마저도 그렇죠. 학생 수가 없어서 폐교한 데도 많고 맞아요. 그러면 지금은 그 공동화 시기를 거치고 다시 주거가 되다 보니까 학교가 없어요. 맞아요. 네, 학교 줄 땅도 당연히 없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입주하는 아파트들을 보면 초품화 아파트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맞아요. 있거든요. 네.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중앙로 중심에선 아파트 때 학교가 좀 멀다는 다 단점들을 맞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좀 다르죠? 네, 맞아요. 네. 여기는 바로 옆쪽에 네. 도보 5분 거리에 네. 역사 전통이 있는 그쵸. 종로 초등학교가 네. 네, 바로 끼고 있습니다. 이름부터가 종로. 약간 김도한 어여봉이 생각나는 물론 관심은 없지만 완전 종로 핫하잖아요. 네. 김도한 어여봉이 생각나는 종로. 여기도 124년이나 된 역사 전통 있는 학교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네. 그래서 학교가 까지도 정말 가까워요. 네. 도보 뒤쪽 편으로 라인으로 가시게 되면 도보 5분 안에 도착이 되는 걸로 맞아요. 확인이 됐거든요. 저희가 종로 초등학교 옆에 앞이죠. 네, 네. 후문 쪽인데 네. 이 학교가 이제
여기 이제 후문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학교를 맞아요. 넓히려고. 증축 중이죠. 아, 증축. 생각도 못 했거든. 이렇게 학교 커지 학생들이 일어날 줄은 상상을 못 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펜트 치고 이렇게 열심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얼마 전에 입주한 이제 힐스테이트 대구역도 네. 여기를 배정받죠? 맞습니다. 초등학교가 갈 때 어린이 보호구역이죠. 네. 지정이 됐고 여기가 지금 난간을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맞아요. 네, 난간이 호화하기에는 큰 무리가 없는 걸로 보여져요. 저희도 지금 보시면 이제 도우미 어르신분들이 나오셔가지고 네. 교통정리 다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등학교 시간대에 상당히 그래도 안정적인 등굣길이 아닌가 이렇게 또 펜스도 돼 있고 해서 이런 네. 부분들은 괜찮은 것 같아요. 자, 동성로 프로젝트 얼마 전에 또 이제 우리 대구에도 그때 이제 홍준표 시장님이 아주 싱글벙글하면서 기자실에다가 막 자랑하듯이 얘기했다는 게 하나가 또 큰 체인이 들어온다고 하죠. 뭐죠? 신라스테이. 네, 맞아요. 숙박업소가 생기죠. 네, 대구 네. 시청 앞쪽에 이거 옛날 경북광유 이제 그 부지에다가 지금 신라스테이가 들어오려고. 땅값 비쌌을 텐데. 네, 그렇죠. 그래도 네. 이제 대구 최도심지인데 신라스테이도 약간 고급 라인으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만큼 뭐 정책이 방향을 향하고 있고 그 정책의 소재가 중국이기 때문에 뭐 관광 산업의 발전은 아무래도 가로 정비부터 해서 공원 같은 게 다 정비가 되고 신경 쓸 수밖에 없죠. 맞아요. 그거를 내 생활권에서 누릴 수 있다는 거는 네. 굉장히 좋아지는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앞서 말씀드린 이런 장점들이 조금 영향이 있었는지 경쟁률이 상당히 높았다 그죠? 네, 맞습니다. 경쟁률이 2020년 12월 청약 당시 8사 A타입 기준 최고 41.9:1로 높은 경쟁률로 이제 1순위 마감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단지 배치를 살펴보면 이제 남측에 101동, 북측에 102동, 그리고 오피스텔 103동, 3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제일 어떻게 보면 조망도 잘 나오고 제 선호 높은 흔히 로얄이라고 하는 쪽이 어딘 것 같으세요? 제가 봤을 때는 101동. 네. 네. 2호, 3호 라인이 제일 로얄로 보여지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조망이 잘 나오는 네. 84 C타입. 네. 그러니까 101동의 4호 라인도 네, 남서쪽으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네. 그 라인도 네, 뷰가 잘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84 B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1호 라인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동양 쪽을 바라보는데 뷰는 좋아요. 아, 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동안에 제가 봤던 뷰들을 드론 예상하는 뷰들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특히 이쪽을 보이는 뷰도 지금 현재 우리가 서 있는 경남 감령공원이 네. 잘 보이는 뷰라서 또 도심지 시내 쪽으로 탁 트인 뷰라서 뭐 약간 일조권에는 약간 아쉬움이 네. 있지만 조망은 상당히 좋다. 네, 스파크랜드도 보이고. 네, 다 보이죠, 다 보이죠. 네, 그런 부분들이 메리트가 네. 있는 것 같아요. A타입 같은 경우에는 네. 호베이 판상형 구조로 해서 남쪽으로 네. 배치가 다 되어 있어서 그렇죠. 네, 일조는 너무나 좋고요. 단지 이제 단점이 있다면 네. 주방 창이 네. 예, 이제 타워 쪽 구조처럼 옆쪽에 주방 옆쪽에 배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팬트리가 거실 팬트리가 없다는 게 조금 단점으로 네. 작용이 될 것 같습니다. 타입은 이제 향이 동양인 인데 네. 이제 거실 팬트리도 넓게 되어 있고 네. 그다음에 드레스룸도 A타입보다 훨씬 더 넓게 빠질 걸로 확인이 돼서 네, 다 장단점이 있는 아파트인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리고 CD타입은 우리가 이제 저기 죽전역 포화로다 리뷰에서 봤던 꺾인 타입이다, 그죠? 맞아요. 이제 꺾인 타입에 대해서 생소하신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이걸 뭐 이렇게 생겼어 하면서 근데 실제로 또 가보면 네. 생각보다 엄청 괜찮더라고요. 네. 이제 안방이랑 자녀방들이 네. 분리가 잘 되어가지고 맞아요. 뭐 좋다는 분들도 네. 계시고요. 이제 좀 이제 사생활이 각자 방에서 좀 보장이 좀 더 잘 된다는 장점이 있고 자 그때도 말씀드려 제가 그때도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자녀분들이 밤에 이제 몰래 현관에서 나갔을 때 안방과 소리가 안 들린다. 현관이 겁나 멀거든요. 네, 그래서 탈출이 용이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네. 여기도 아마 탈출이 용이하지 않을까. 직접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가격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요즘 호가가 어떻게 형성이 돼 있죠? 시세를 살펴보시면 네. 이제 월세 같은 경우에는 최저 네. 보증금 2천에 네. 월세 100만 원에서 네. 뭐 많게는 3천에 130까지 네.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세 매물 같은 경우에는 최저가 2억 5천에서 3억까지 평균 2억 8천 정도 수준에서 매물이 접수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다음 매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84 D타입 저층이 마피 8,000, 확장비 옵션까지 다 포함해서 최저가 네. 지금 4억 5,970만 원으로 확인이 되고요. 중도금이 유이자다, 그죠? 네, 맞습니다. 네, 60% 유이자. 네. 유이자 단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건 선호 타입인 84 A타입 같은 경우에 저층 마피 8,000, 그래서 확장비 옵션 포함하면 최저가 4억 7,962만 원에 지금 호가가 올라와 있습니다. 네. 이자를 포함해도 네. 4억 후반에서 5억 초반 정도 수준이다, 그죠? 네, 맞아요. 네. 상당히 가격대가 지금 신축 입주 아파트에서 조금 낮은 편에 속한다. 중심가 네. 쪽에 있는 아파트들 중에서는, 그죠? 네, 맞아요. 네. 마피 폭이 네. 지금 뭐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지금 네이버 호가상으로 시세는 그렇게 지금 네.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실거래는 좀 많았나요? 실거래는 사실 아까도 앞전에도 언급드렸다시피 네. 이게 3년 전매 제한 단지였기 그렇죠. 때문에 거래량은 솔직히 많지는 않습니다. 풀린 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예, 그래서 최근 실거래가를 확인해 보시면 2024년 5월 7일 날 이제 직거래로 84 B타입 같은 경우에 11층 5억 423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24년 3월 26일 직거래로 84 A타입이 이제 5억 4,250만 원의 실거래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계약 당시에 중앙로역 푸르지오가 계약금 자체가 조금 부담스럽긴 했었어요. 이제 다른 분양권 같은 경우에 통상적으로 계약금이 10%인데 네. 여기는 이제 15%다 보니까 좀 접근하시기에는 조금 무거운 감이 있지 않았나 네.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도 해봅니다. 그럼에도 뭐 통장이 40대 1 될 만큼 모였으니까 네네. 네. 인기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감미연 머리 괜찮겠어요? 감미연 머리라고 해주세요. 감미연이 아니고 머리 있잖아요. 아, 알겠어요. 감미연 머리. 네, 머리는 뭐 누구 머리나 할 수 있죠. 맞습니다. 네. 얼굴은 네. 유명한데 뭐 소송 걸지 마세요 여러분. 네, 소송은 죄송합니다. 농담이니까요. 자, 사전 점검 이래 내부를 보실 분들은 미리미리 말씀 주셔야 된다,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지금 5월 21일부터 네. 이제 사전 점검 이제 계약자 분들께서 이제 예약을 진행을 하시고요. 네. 이제 사전 점검 날짜는 6월 1일, 2일 토요일이랑 네. 일요일 양일간 진행이 됩니다. 좋은 매물은 또 미리 와서 보고 좀 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관심 있으시다면 빠르게 움직이셔가지고 저희 전화 주시면 좋은 면 네. 보실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할게요. 유튜브를 보시고 많은 분들이 실제 저희도 전화 주시고 저희가 다 솔직히 죄송하지만 못 쳐낼 만큼 네. 전화를 많이 주시는데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영상부터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빠른 거래를 위해서는 매물 접수도 좀 중요하니까요. 네. 혹시나 망설이신다면 우리 네. 김진우 선생님 머리 위에도 있죠. 일 잘함. 네, 매물 접수하기. 우리 네. 김진우 선생님께서 네. 전화 주시면 빠르게 네, 매매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무래도 열심히 하는 부동산에 맡겨주시면 조금 더 높은 네. 확률로 좋은 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화 주세요.